안녕하세요, 김배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텐트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동계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구매를 하였고, 아무래도 동계용이기 때문에 메쉬 영역이 없이 다 솔리드 영역으로 막을 수 있는 텐트, 그리고 2kg 언더의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더블홀 매니아이기 때문에 물론 더블홀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번에 하룻밤 사용해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텐트인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 패킹은 제 사랑 그레고리 포칼 58리터 짜리와 함께 가져왔고요. 평소에는 팩업을 딥팩에 넣어서 가져오겠지만 텐트 리뷰를 하기 위해서 텐트 케이스에 넣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도착해서 바로 텐트를 피칭하기 편하게 텐트가 메인 수납 공간의 가장 위에 위치하고 헤드에 그라운드 시트와 팩을 패킹하였습니다. 바로 꺼내기 쉽죠. 언박싱은 제가 집에서 검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 오케이 목장에서 4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본체, 이렇게 텐트 본체가 있고요. 파우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스토퍼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뭐 매달 수 있게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풀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약간 제 란샨 텐트 파우치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텐트를 풀어보면 정품 등록 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파우치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계 때 뭐 사실 비가 그렇게 올까요? 내수압을 사실 동계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크게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팩 파우치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스토퍼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까 뒤집으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팩은 니모 굉장히 예쁘네요. 왼쪽은 니모 팩, 오른쪽은 DAC 팩인데 길이가 좀 더 길어요. 니모 팩이 좀 더 길고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매끈매끈하고 되게 예쁘네요, 팩이. 근데 얘가 조금 무겁더라고요. 무거워가지고 약간 용도가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 삼계절에는 땅이 무르기 때문에 뭘 박아도 바람도 세게 안 불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것들, 예를 들어 이런 팩을 꼽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삼계절 때는. 근데 동계 때는 얘가 땅에 잘 박힐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동계는 땅이 완전히 얼어버리기 때문에 못으로 박죠. 그래서 약간 용도가 애매해요. 풀 때 케이스입니다. 예, 역시 오스모, 아톰 오스모라고 거꾸로 써 있네요. 그리고 어딘가에 매달 수 이렇게 고리가 있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토퍼 방식의 끈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폴대가 나오는 방식이고, 이렇게 폴대는 크게 두 개, 연한 울트라 라이트 UL이죠. 감격스럽네요. 저도 이렇게 유명한 폴대를 써볼 수 있다니. 감촉이 되게 매끈매끈하고 되게 좋아요. 뭔가 코팅된 듯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돈값 해야죠. 이렇게 비상용 마디 한 마디 정도가 있고, 제가 이거는 미리 집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좀 둘러놨어요. 혹시나 몰라서 쓸 수 있을 때 쓰려고. 베이차이크 그라운드 시트 그냥 깔았고요. 전용 그라운드 시트는 한 5만원 정도 해가지고 비싸서 안 샀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이너 텐트만 정면에서 잠깐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단문형이라서 옆으로 이렇게 크게 있고, 이쪽은 메쉬, 별도로 이제 메쉬를 할 수 있는 지퍼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풀 슬리브 방식이라서 바람에 잘 견뎌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시로 공기 순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우, 개방감이 상당하네요. 아, 아이고 좋아. 랜턴 고리가 조그맣게 있는데 아쉬운 거는 띠만 있고 뭔가 고리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환기창이 있고요. 환기창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토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아, 이렇게 또 지퍼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플라이 씌우고, 플라이 씌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하늘 예쁘다. 긴 옆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뭐 귀중품 넣으시면 되고요. 저 화재 예방은 뭐 항상 무슨 텐트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한 야행을 위해서는 상식적인 규칙을 지켜주세요. 플라이를 칠 때 방향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니모가 조금 면에 있고요. 이렇게 같은 색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8개밖에 없어요. 풀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된 팩으로는. 그래서 D10호라고 일부러 제가 티토, 티타늄 경량 팩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팩다운을 해볼게요. 가이드라인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이쪽,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실문에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4개만 또 모자르게 줘서 저 검은 줄은 제가 따로 다른 거예요.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넉넉해서 많이 펄럭거리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더블홀 중에 가장 펄럭거리는 게 저 전실 쪽이죠. 전실 쪽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 문이 열려있는 정도가 조금 다르죠. 이쪽은 완전히 개방을 한 거고 이쪽은 반만 팩다운 된 곳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대로 둔 겁니다. 이렇게 좁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에 열린 곳, 완전히 여는 곳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아, 진짜 이쁘다. 근데 이 텐트는 더블홀 텐트이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너 텐트를 빼고 플라이만 연결한다면 쉘터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아까 이너 텐트 쪽에 지퍼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안으로 손을 넣어서 벤티를 실내에서도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연결을 한 모습이고요. 얘도 펄럭거림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포인트가 있네요. 아, 더블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텐트입니다. 펄럭거리는 게 제일 짜증나죠. 자, 이렇게 외관을 좀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텐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 텐트를 왜 사게 됐냐면 무게가 2kg가 안 되죠. 동계용인데. 그리고 이너 텐트가 메쉬 영역이 없어요. 젤을 닫으면은 있겠지만 다 닫는다면 메쉬 영역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비염이 심해졌어요. 비염이 심해졌는데 데카트론 트랙백이 메쉬가 조금 있죠. 잘 때 냉기가 얼굴로 너무 꽂히고 코가 공격당해서 힘들더라고요. 이 텐트는 메쉬가 없어요.
아마 추울 때는 사실 겨울에는 물이 뚝뚝 떨어질 일이 없죠. 예, 얼면 얼었지 물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고 자지 않을까. 오늘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열고 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텐트가 엄청 밝아요. 완전 강제 기상용. 텐트를 다 틀어먹고 잤는데 결론은 전혀 없습니다. 아, 저 전실의 문이 완전히 바닥까지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날진 물통 보시죠. 저 높이 이상으로 좀 높아서 드나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신발 신을 때 좀 불편해요. 전실에 리치폴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 좀 머리가 닿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센터 쪽으로 가장 이제 펼쳐졌을 때 넓을 센터 쪽에서 좀 수그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앉은 키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실은 뭐 많이 넓고요.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이서 양쪽에 앉아가지고 뭐 밥을 먹는데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동계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사실 전실에서 뭘 크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완벽한 텐트는 존재하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큰 장단점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좀 마킹을 해봤고요. 어쨌든 동계 중심 3계절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백패킹에 불이 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